시작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불기 시작한 모바일 MMORPG 열풍. 모바일 게임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며 MMORPG도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인 역시 MMORPG의 세대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서장현 PM과 함께 그 매력을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PM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인을 서비스하고 있는 넥스트무브의 서장현 PM, 마케팅 PM이라고 합니다. 저는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로 런칭 이전부터 런칭 후까지 전반적인 마케팅 플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무브의 신작 MMORPG 다인을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나왔는데요.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어제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모바일 MMORPG 다인. 많은 유저들이 과연 어떤 게임일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인은 광활한 월드맵에서 두 진영 간의 끝없는 대규모 전쟁을 그려낸 초대형 MMORPG입니다. 풀 3D의 화려한 그래픽과 자유도가 높은 논타겟팅 스킬로 컨트롤의 재미를 극대화시켰고 직업마다 두 종류의 특성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이용자는 전투 상황에 따라 특성을 변경하여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티 플레이 중에 어떠한 특성을 선택하냐에 따라 탱커, 힐러, 딜러 등과 같이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인에서는 세계관에 따라 양립하는 두 세력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픈월드 형식으로 구성된 월드맵이 분단된 형태로 존재하여 세력 내 이용자들끼리 강한 결속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길드 거점전, 진영 분쟁 지역과 실시간 PVP 컨텐츠는 다인이 선사하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네, 다인은 출시 전 약 일주일 동안 CBS를 통해서 이제 이용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다양한 뭐 기록을 세면서 하반기 뭐 기대 신작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록들이 있었고 또 유저들이 어떤 좀 피드백을 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네, CBT를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혼돈과 질서 두 진영 간의 치열한 전투의 장을 선보였는데요. 다인은 쟁쟁한 경쟁작들 사이에서 사전 예약 시작 일주일 만에 사전 예약자 50만 명을 돌파하였고요. 몬스터워 9월의 우수 베타 게임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CBT를 진행하고 저희에게 주신 유저분들의 피드백은 따뜻한 칭찬도 있었고 냉철한 비판도 있었지만 저희는 모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인은 직업 간의 구분이 확실하고 파티로 참여하는 콘텐츠가 많아서 유저분들이 파티 플레이를 즐겨 주셨는데요. 직업별로 진인 특성 스킬을 활용해서 목적에 맞게 특성을 변경하고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좋게 평가해 주셨고 네. 보다 빠른 성장과 소유 욕구를 충족시키며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식 런칭 시 캐릭터가 초기화되는 CBT임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게임을 플레이해 주시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CBT 종료 날 영혼의 성이라는 곳에서 저희 GM분들하고 유저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식 서비스 때 이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스크린샷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CBT 기간이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같은 경우는 최근 출시를 알린 대부분의 게임들이 사실 모바일 MMORPG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엄청 치열하기도 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든 시장, MMORPG 장르에 또 도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MMORPG는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장르이고요. 유명 IP를 활용한 대작 모바일 MMORPG들이 경쟁이 지금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인은 대규모 진영전을 중심으로 한 MMORPG로 초보자들도 손쉽게 대규모 전투를 즐길 수 있고 자유롭게 진영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진영전만으로는 차별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인만이 지닌 특색으로 독특한 콘텐츠를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독특한 콘텐츠가 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게임 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다인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중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다인의 대표적인 핵심 콘텐츠로는 1대1 PVP 모드인 아레나, 헤드 아일랜드, 진영전, 어둠의 군단 등이 있는데요. 먼저 아레나의 가장 큰 특징은 유저 간의 실시간 PVP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전투력 비교가 아닌 논타겟팅 타격과 스킬을 사용해서 조작감과 타격감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이고요. 자신만의 펫을 포획할 수 있는 펫 아일랜드라는 컨텐츠는 야생 상태의 다양한 펫을 유저가 직접 공격하고 잡은 후에 포획하여 다양한 펫으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기존에 구매를 하거나 특정 미션을
이제 해결해야만 패스를 획득하는 경우의 그렇죠. 시스템이 아니라 네. 유저가 직접 전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특히 1대1 PVP 아레나에서는 팩과 전투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팻의 성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직접 직업적 특성과 맞는 팻을 잘 성장시켜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영 간의 전투를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분쟁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몬스터들과 주변 호위 몬스터들이 존재하는데요. 상대 진영의 유저들도 호시탐탐 그 몬스터들을 노리고 있는 만큼 눈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타이밍에 전투에 참여하고 몬스터를 공격할지 그리고 상대 진영 유저를 언제 공격할지 등에 대한 감각적인 판단이 필요한 콘텐츠이거든요. 모바일 MMORPG를 좀 이렇게 쭉 보면 1세대에는 핵심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세대로 접어들면서 요즘 보니까 뭐 이제 진영 대 진영의 어떤 전투고 RV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대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RVR의 어떤 강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RVR은 공성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길드 단위의 경쟁이 펼쳐지는 공성전은 길드 가입 조건 등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사실 공성전 콘텐츠를 즐기지 못하고 게임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길드에 들어야만 공성전 콘텐츠를 즐길 수 있지만 공성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상위 길드는 이른바 핵가금러 들이 질비해서 같이 즐기고 플레이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반면에 진영전은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진영이 결정되고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특정 시간마다 진행되는 진영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초보자들도 최상위 컨텐츠인 대구묘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공성전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기 때문에 또 다인의 RVR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를 하는 유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규모 RVR 전투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인은 진영전 대립을 기반으로 한 RVR 게임입니다. RPG라고 하면 보통 롤플레잉 게임을 뜻하지만 저희는 라이벌 플레잉 게임, 즉 경쟁 수행 게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RVR 컨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인에서 만날 수 있는 RVR 컨텐츠로는 진영전과 길드 거점전이 있습니다. 진영전에는 평화지역이 아닌 양 진영이 분쟁하는 분쟁지역, 즉 무법지대에서 서로 대립하면서 각자 개인 퀘스트를 하거나 보스 몬스터를 사냥하는 컨텐츠입니다. 무법지대에서 진영 퀘스트를 완료하고 보스를 잡거나 적 진영을 처치하면 진영 공헌도를 얻을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진영 계급을 올릴 수 있고 보상으로 재화를 얻고 이것으로 상점에서 희귀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까지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유저들의 대립을 이끄는 것이 바로 진영전이고요. 길드 거점전은 일주일에 한 번 총 6번의 거점 소유권을 놓고 길드가 경쟁하는 RVR 콘텐츠 형식이기에 시작하는 위치가 모두 조금씩 다르고요. 먼저 길드 거점전에 참여한 길드에는 3개의 탑과 1개의 수정이 지급되고 자원 획득과 상대 길드원 처치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특정 포인트에 도달해야 이 탑과 수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얻어 탑을 먼저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상대 수정까지 파괴하는 길드가 승리하는 형태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네,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기존 MMORPG에서 길드전의 경우 일부 길드가 여러 거점을 점령하는 독과점 현상이 존재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유저들이 있었는데요. 다인에도 길드 거점 점령전이 존재하는 만큼 게임 내에서 이러한 독과점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진영 간의 전투를 내세우는 만큼 게임 내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독과점 현상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많은 유저들이 재미있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필드에서 절약 유저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는 PK가 불가능하도록 보호시켜놨고요. 네. 또한 경제 시스템에서 역시 게임 도중 획득이 가능한 재화인 골드로 거래소에서 유저 간의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놔서 특정 유저 혹은 집단의 경제 독과점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진영 컨텐츠를 즐기는 분쟁 지역 역시 레벨의 구분을 지어서 PK가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저렴 유저 확산은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확실히 게임 곳곳에서 RVR의 또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지 장치나 아니면 재미를 주신 것 같긴 한데요. 또 다인의 사실 또 다른 매력이라고 보면은 특징이 분명한 직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직업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인에는 용전사, 암살자, 마법사, 소환사 이렇게 4개의 캐릭터가 존재하는데요. 유저는 이 중에 한 캐릭터만을 선택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마다 컨셉이 있는 두 가지씩의 특징이 있어서 유저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 특성을 변경해가며 캐릭터 전투 방법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용전사는 방어력이 높고 다른 유저의 방어력을 높게 해준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몬스터와 공격을 맞아준 탱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암살자는 강력한 한방 공격과 근거리 범위 공격이 맞는 만큼 보스몬스터 주위에 몰려있는 몬스터를 제압하는 근거리 딜러 역할을 합니다. 마법사는 얼리는 등의 스킬로 몬스터의 행동을 느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원거리에 강한 마법 공격 원거리 딜러 역할을 해줍니다. 소환사 같은 경우에는 치유와 암흑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파티 플레이에서는 치유 속성으로 파티 회원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또 솔로 플레이에서는 암흑 속성으로 소환사들을 대거 소환하여 직접 전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소환사는 범위 스킬이나 파티원이 죽으면 부활하는 등의 힐러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임 내적으로도 이렇게 화려한 콘텐츠들로 눈도장을 찍었는데 다인의 광고 속에는 한효주와 김옥빈 그리고 일본의 유명 모델 겸 가수인 시노자키 아이까지 등장하면서 출시 전부터 정말 화려한 캐스팅으로 눈도장을 더욱더 제대로 찍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광고 모델을 기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네. 다인은 혼돈 진영과 질서 진영의 끝없는 전쟁을 그리고 있는 MMORPG이고요. 저희 컨셉에 맞는 대립되는 두 세력의 대표 인물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보통 진영 간의 전투와 전쟁을 생각하면 대부분 리더십이 강한 남전사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 저희는 일반적인 전쟁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뚜렷한 한국의 대표 여배우들의 대결이라면 얼마나 흥미로울지 그리고 대규모 전투를 이끌 대표자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탈피한 용감한 느낌의 여성상을 꼽는다면 가장 적합한 배우가 누구일지를 좀 고민을 했고요. 고민하던 끝에 걸크러쉬의 대명사인 배우 김옥빈 씨와 청순함과 단아함 속에 깊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한효주 씨를 대표 홍보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배우를 통해 다인 속 양립하는 세계인 혼돈과 질서를 각각 상반된 매력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시노자키 아이는 일본에서 모델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맞는 엔터테이너로 유명한데요. 제스트 무브와는 이전에 MMORPG 아케론의 메인 모델로도 활동하면서 인연이 있었습니다. 다인을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색다른 느낌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또다시 이제 인연이 되어서 함께 홍보 영상 작업을 진행하고 홍보 모델로 기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넥스트 무브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서비스에 있어서 뭐 이런 어떤 그 유명 모델을 통한 마케팅도 있지만 독특한 마케팅으로도 굉장히 유명을 해요. 단순히 뭐 홍보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어떤 협업 문화활동과 협업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영상을 갖다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것들을 좀 만드셨고 이번 다인을 서비스하면서 준비한 영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는 기존에도 게임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웹드라마, 웹예능, 웹무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였었는데요. 이번 다인은 페이큐다크 포맷의 웹드라마와 독립 장편 영화를 동시에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작은 하나의 콘텐츠 다인을 게임, 웹드라마, 독립영화로 제작함으로써 콘텐츠 간의 시너지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 영화와 웹드라마의 소재 또한 다인의 게임 애니메이션을 녹음하는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소 대중들에게 생소한 성우들의 삶과 애환을 우리의 사회현상들과 비교하고 공감하면서 시청하실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영화를 통해서는 성우들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 웹드라마는 그 이야기마다 속마음이나 디테일한 감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바일 MMORPG 다인을 즐기고 있는 유저들 그리고 오진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물론 게임도 재밌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양질의 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유저분들이 원하는 다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저희 넥스트무브 지금 직원들 모두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다인의 운영 방식에 대한 모토는 유저분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서비스 이후에도 변치 않는 운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대 신작 모바일 MMORPG 다인의 매력을 파헤쳐 봤는데요. 퍼블리셔의 입장에서 단순히 게임을 홍보하고 서비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을 깊게 이해하고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셨는데요. 그러한 노력이 출시 전부터 대중에게 이 게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로 국내 유저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게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PM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 대한 엄지경 해설위원의 논평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계의 화제를 집중 조명해보는 G포커스의 엄재경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올해를 믿는 게임을 가리는 2017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오는 11월 15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열흘간 출품작 접수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최근 몇 년간과는 달리 상당히 치열한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각종 기록을 세운 모바일 게임들이 대거 등장했고 또 실로 오랜만에 경쟁력 있는 국산 온라인 게임까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블루홀이 개발한 플레이어 언노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라 불렸던 한국 게임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불어닥친 모바일 게임 열풍으로 인해 그 명성을 잇는 온라인 게임 신작을 선보이지 못했는데요. 2년 전 출시된 검은 사막이 최근 글로벌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먼저 출시된 국내에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국내 유저들의 선택 기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바일 게임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이제 개발사들이 온라인 게임 개발에 좀처럼 나서지 않으면서 유저들을 사로잡을 만한 신작이 더욱 적어지는 악순환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게임 대상의 최고상인 대상의 단골 멤버였던 온라인 게임은 지난 2013년 아케이지를 끝으로 수상작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 모바일 게임은 2014년 블레이드를 시작으로 2015년 레이븐 그리고 지난해 히트까지 3년 연속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그리고 각종 부문의 상까지 모두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의 대세를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의 영예가 과연 어떤 게임 또 어느 플랫폼에 돌아갈지는 매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틀그라운드는 온라인 게임의 영광을 재현할 후보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스팀에서 12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동시 접속자 수도 200만 명을 넘는 등 한국 온라인 게임사를 새롭게 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모바일 게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이들 게임 모두 흥행성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기록을 모두 깼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출시 한 달 만에 2060억 원 매출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리니지 M은 역대 하루 매출 최고액인 130억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작품성 면에서도 각자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죠. 결국 어떤 강점을 어필해 심사위원들과 전문가 그리고 유저들로부터 고득점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오랜만에 흥미진진한 진검 승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올해 게임 대상을 기점으로 최근 몇 년간의 침체기를 딛고 매년 초접전이 펼쳐질 수 있도록 흥행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신작들이 계속 출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Watch the house burn while we count our piles of cash. They'll never see you coming. This is the dumbest plan I ever heard. The crew's back together, baby. Look out! Every driver here is out to crush you. Every cop in this city is after your blood. And you're about to run out of luck. Tyler! This has never been about luck.